108년 전 통토사에서 열린 강연의 전문이 담긴 필사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청년들에게 자주독립의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인데 강연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제46주기 열반대제 법요식이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 3대 지표를 세운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위덕을 기렸습니다. 봉선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주지 초격스님은 동국대 일산병원에 연잎밥 도시락 200개를 전달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화이자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국보제 46호 영주부석사 조사당 벽화를 복원합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7년간에 거쳐 보존 처리에 나섭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진구 총감독을 만났습니다. 미국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상영한 뮤지컬을 사찰에서 상영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108년 전 1912년 통도사에서 열린 강연의 전문이 담긴 필사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연은 일제강점기 청년들에게 자주독립의 용기를 북돋우고 자유와 평등, 불교와 예술 등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강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정치와 종교 등 사회의 제반 사항이 자유, 평등, 박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죽음의 사회입니다. 우리 불교 내에는 예술이 있고 더구나 여러분은 불교 신자이니까 예술을 잘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불교계와 세계 상황에도 잘 맞는 이 이야기는 100년 전 통도사에서 열린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108년 전 1912년 통도사에서 열린 강연의 전문이 담긴 필사본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선각자 스님들이 하신 역할이 큽니다. 특히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해 스님, 고하 스님 등이 어떤 민족의 독립과 자주, 불교의 현대화된 교육 이러한 것을 그 지향해서 활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거기에 기반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를 해서 100년 전이지만은 우리를 한번 다시 조명하고 그분들의 그러한 숭고한 길을 한번 되새겨보는 뜻에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1912년과 1924년 총 3회에 걸쳐 통도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적은 필사본은 가로 17cm와 세로 20cm의 한지로 되어 있으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1장은 청년들에게 자주와 독립의 용기를 북돋우고 일생을 살아갈 것을 동양 역사의 예를 들며 박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우리가 새 생명을 구하는 길은 자유와 평등, 박애를 사회 저변에 구현하는 것이라며 불교 소년단에게 독립의 의지를 심으려는 강연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장은 회화와 음악, 영화 등 당시 동서양의 고전과 신문명의 사례를 들며 불상조각 등 불교 예술을 통한 신심의 고향과 포교가 가능하다며 불교 예술 발전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강연 내용의 맥락이 요즘에 우리가 들어도 학습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상당히 선진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108년 전에, 96년 전에 우리의 그 선지식들이 상당히 불교의 근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을 오늘에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새기고 아로새길 그러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세 편의 강연은 시종일관 삶은 백절불굴의 용기와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 예술 선양 등 의미 있는 삶과 계몽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100여 년 전의 연설문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의 날짜와 장소, 대상은 기록되어 있는 반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필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통도사는 1906년 4월 명신학교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구하 스님이 학감으로 취임했으며 1910년 경봉 스님이 졸업했습니다. 1916년에는 통도사 학림을 설립하고 경내 찬자각을 교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13년에는 만해 스님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해 강연자가 만해 스님과 경봉 스님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퍼즐입니다. 구화 스님, 그다음에 만해 한용운 스님, 뭐 초월 스님도 그 당시에 통사를 왕래하셨고요. 해서 이분들하고 그 주변 분들, 그 당시에 선각자 스님들을 상대로 다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활동하시고 불교의 근대 교육을 주도한 그 당시 선각자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사회정책연구소는 강연의 주인공을 밝히는 한편 유사한 자료들이 발굴돼 한국불교의 연구에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제46주기 열반대제 법요식이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동참한 사부대중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위덕을 기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제46주기 열반대제 법요식이 소백산 연화성지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법회식에 참석한 천태불자들은 발열 체크와 손 세정을 비롯해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정 도용 대종사의 헌양과 헌화를 시작으로 봉행된 법회식에서 종의 의장 도원스님이 상월원각대조사 법어를 봉독하고 동참 대중들은 천태종의 깃들을 마련한 대조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며 추모합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열반 46주기를 기리는 오늘의 이 법석은 그 크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전법 도생의 광대한 원력을 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 원각 대조사는 15세에 입산 득도의 중생구제 원력으로 수행 정진 중 단양 소백산 연화지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1945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했습니다.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하고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체 중생의 성불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설하신 상월조사 스님의 원력과 실천적 불교 운동의 유지는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중국 천태종과 고려 천태종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교학사상과 수행법을 되살렸던 상월원각 대조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법회식에서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장애 충북 행정부지사, 오영훈 엄태영 권성동 국회의원, 유한우 단양 군수 등은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잇는 천태종의 발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늘의 열반대제가 대조사님의 크신 가르침을 새롭게 되새기며 국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태전의 원력으로 각관 정진을 통해 무상보리의 대도를 성취하고 단절됐던 천태의 법맥을 중창한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 46주기를 맞은 천태 종도들은 다시 한번 대조사의 유운을 받들고 위덕을 기리며 정진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봉선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연잎밥과 장아찌 등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메뉴로 구성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이 동국대 일산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꽃밭이 있어요. 네. 그 연꽃밭에서의 그 연잎을 갖다가 네. 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힘 많이 내겠습니다. 예. 입에 침이 도는데. 초격스님은 동국대 일산병원에 연잎밥 도시락 200개를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극복을 하시고 또 이 염원이 또다시 코로나 모든 것이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애쓰시는데 저희들 조그만 성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혜원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지만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불교계 스님들이 저희를 생각해 주시듯이 저희도 불교계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그 진짜 좋은 음식 먹고 저희가 힘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찰 음식 도시락 전달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 특화 사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의료진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도시락은 연잎밥, 연근과 고추장아찌, 미역국 등 지친 몸과 마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메뉴로 구성했습니다. 봉선사 사중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준비했고 소박한 사찰 음식이지만 정성과 역량은 가득 담아냈습니다. 몇 군데도 진행을 이제 추후에 또 예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의료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격려도 되고 또 힘도 좀 내십사 하는 그 의도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음식보다는 마음과 정성이 더 많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선사는 향후 남양주 나눔병원과 노인복지관에 사찰 음식 도시락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주 불국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경북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불국사 부주지 철산스님과 정문스님은 어제 경북도청을 찾아 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쓴 공무원들을 위해 빵과 음료 2,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철산스님은 각계각층에서 코로나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문스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숱한 위기를 극복해온 DNA가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화이자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7년간에 거쳐 해당 벽화에 대한 보존 처리 사업에 나섭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고려불화의 예술성과 함께 화엄종을 개창한 의상대사의 구도정신이 스며든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목재골조 위에 흙벽과 다양한 안료로 채색된 벽화는 제석천과 사천왕, 범천을 6폭으로 나눠 완성돼 국보 제46호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현존하는 최고 사찰 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에 대해 대대적인 보존 처리에 착수합니다. 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경 조사당에서 해체, 분리됐고 벽체 뒷면 일부가 제거된 채 석고 보관과 나무 보호틀에 담겨 사찰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균열과 탈락, 채색층 변화 등 구조적 손상이 심화돼 올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보존 처리가 결정됐습니다. 고려시대 벽화로는 부석사 벽화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 조사 결과 보존 처리가 좀 시급한 걸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이동해서 보존 처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는 총 7년에 걸쳐 벽화의 정밀 진단과 재료 연구 등 과학적 복원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첫 해는 비파괴 구조와 초분광 분석 등 당시의 제작 기법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국내외 전문가 논의와 세미나를 거쳐 합리적 보존 처리 범위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화현상과 안료 분말화, 변색 등을 마감할 재료 연구와 예비 실험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벽체 후면의 구조라든지 어떤 재료로 채워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완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 비파괴 구조 진단을 실시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보존 처리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보존 처리는 채색층 처리와 벽화 배면 보강 등으로 이뤄지는데 과거 보수 부위 제거와 재료의 안정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과학적 복원 과정에서 도출되는 연구 성과는
보고서 발간과 심포지엄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이 그림 안에 어떤 그림들이 더 숨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진단을 끝낸 다음에 보존 처리 재료 실험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를 토대로 얻어진 재료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존 처리를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고려 불교의 찬란함을 간직한 부석사 조사당 벽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불화에 진일보된 복원 연구와 가치가 드러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이어받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34개국에서 온 96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최승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평화를 슬로건으로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의 상징이 된 평창에서 문화적 가치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도 평화의 기운이 전달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평화가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이 영화제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서 모객 중심의 화려한 공연이 아닌 치유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공존과 사생과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영화를 통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들을 조금씩 겪어보는 그런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거리 두기 공간 확보를 위해 관객은 500명 이하로 초청했고 실내 프로그램들을 실외로 대체했습니다.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34개국에서 온 96편의 영화를 주 행사장인 올림픽 메달 프라자를 포함해 총 10개의 상영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 상영과 오대산 선제길 명상축제, BTN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전생 리딩 상담가 박진여 연구소장이 인연법으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를 편했습니다. 최근 정치인과 사업가, 학자 등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전생 상담을 토대로 현생의 슬픔과 고통, 인간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행복과 선행, 악행 등 저마다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단 한 번의 삶이 아닌 다양한 생의 관점과 본인 이해를 향한 지름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삶의 고단함은 스스로 선택한 약속의 결과라며 전생을 알면 인생의 본질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에 오른 뮤지컬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인데요. 오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진구 총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가 지난 2017년 미국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2주간 공연을 네. 마무리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부터 저희 시청자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40살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0년 미래는 보이는데 그 이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딸도 하나 낳았고 근데 와이프한테 결국 이해를 구해서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간 의도는 뭐냐면 제가 불자면서 음악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봤는데 기독교 쪽에서는 이러한 컨텐츠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교에 대한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불사가 이게 아닐까 싶어서 가서 서양인들을 포교하는 그런 문화 상품을 만들고자 해서 갔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획하고 준비해서 언더 더 보리추리라는 뮤지컬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결국 공연을 올리고 네, 몇 년 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저희 이제 뮤지컬 한국어 버전이 조계종 전국 귀군의 회관 법룡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네. 그때 현장 분위기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부터가 일단 가슴이 뭉클해서 마지막 곡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이제 대본이라는 작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막 박수 치니까 아, 이때 옆에 와이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약간 좀 그런 그런 무대였고 관객들도 너무 좋아했고 피드백도 좋았고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너무 이렇게 적은 버짓으로 조그만 곳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무대라든가 여러 의상이라든가 그런 조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네. 향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한국 음악과 범패 같은 그런 불교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공연과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똑같이 했고요. 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안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옹회 같은 경우에 춤을 어떻게 출 줄 모르니까 약간 펑키한 리듬을 굴부하게 춤을 췄는데 네. 그 안무가가 만들어서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전통 무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대로 그거에 대한 엣지 있게 표현을 잘했고 그래서 향후 제가 미국에 가져가면은 서양인들한테 한국의 전통 무용에 대한 것도 좀 보여서 안무에 대한 걸 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뮤지컬을 사찰에서 공연한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어떻게 네. 이제 뮤지컬을 사찰에서 공연을 하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잠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이런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과연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해보니까 고정관념을 깨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일단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에 대한 걸 좀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앞으로도 사찰에서 공연을 계속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원래 취지가 비구니 전국 비구니 회관 법룡사에서 봉각 스님 이외에 많은 임원분들께서 이거를 주최를 하셨는데 네. 일단은 너무너무 힘든 와중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데서 제가 포교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가갈 수만 있다면은 그냥 서로 십심 이렇게 일반 모아가지고 준비하는 정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자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획은 계속 전국이라든가 가까운 사찰도 저희들 직접 찾아가는 예, 그런 컨셉을 갖고 예, 갑니다. 네, 총 감독님 조계종이 주관한 창작 찬불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대만 불광산사에서 주최한 세계불교 음악 작곡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셨었는데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네. 계기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계기는 단순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항상 정진하라. 네. 8정도에 입각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저한테는 중요한 퀘스천이고 이슈인데 또 한국의 불자 음악인으로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세계인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국에 대한 이런 불교를 컨텐츠로 하는 걸 좀 얘네들한테 보여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호랑이 굴에 가고 싶었죠. 그래서 호랑이를 잡고자 해서 갔고 나름대로는 성공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총감독님은 현재 B&M이라는 네. 예술극단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저는 뮤지컬이나 음악이나 예술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오픈하고 후배들 양성과 더불어 창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는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불교계에서 제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불교가 특히 문화로는 특히 음악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나름 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일단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계에서 뭐 뮤지컬 배우를 꿈꾼다거나 뭐 연주를 꿈꾼다거나 뭐 작가라든가 뭐 무용 뭐든지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같이 모여서 지혜롭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멋진 종합예술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단체를 만든 거니까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고자 합니다. 네,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가 참 많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불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